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윤효상이 앞으로 길게 줍니다만 공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볼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순천향대 입장으로서는 전반전 초반에 1쿼터 초반에 좀 위기가 왔습니다만은 실점하지 않고 잘 막아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기 경기는 워낙 스피드가 빠르고 공수 전환이 빨리 전환되기 때문에 네. 뭐 순간에 그런 실수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서클로 진입이 되고 슈팅 찬스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줄 곳을 찾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유한영입니다. 유한영 직접 돌파에 들어갔다. 네. 유한영 넘어졌습니다. 네. 자, 역시 유한영 선수 영리합니다. 예, 학기 경기에서 25야드 안에서 고의적으로 강한 파울을 했을 경우에는 네. 페널티 코너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선수들은 위험한 뒤태클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한 명 제껴냈고 앞쪽으로 돌파에 들어갈 때 조선대가 공 따냅니다. 자, 주고받으면서 왼쪽으로 연결해 듭니다. 왼쪽으로 연결됩니다. 예, 지금 김영진 선수가 들어와서 게임을 뛰고 있는데요. 네. 자, 서우영 돌파에 들어갑니다만 수비가 두 명이서 달라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 서우영 선수를 꽁꽁 마크하려고 순천향대 선수들이 한 두 명 정도가 붙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이긴 해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뭐 많은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자, 아직까지 1쿼터에는 득점이 없습니다. 점수는 0대0. 자, 조선대학교 공격해 들어갑니다. 김영진 앞쪽으로 터치슛이 됐는데요. 지금은 기습적이었습니다. 예, 볼이 떴지만 위험한 네. 상황이 아니라 판단돼요. 그냥 인플레이 줬는데 그 터치슛을 됐습니다. 그걸 또 골키퍼가 신건수 선수가 잘 선방을 했네요. 잘 막아냈습니다. 자, 순천향대학교 볼 선언됩니다. 자, 빠르게 역습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입니다. 천천히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순천향대. 최진영, 김현웅 주고받습니다. 자, 이런 수비 쪽에서의 이런 패스 미스가 어떻게 본다면 오늘 순천향대가 좀 몸이 무겁다, 초반에는 좀 몸이 무겁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잘 잡아냈습니다. 네. 돌파에 들어갑니다. 네, 오세용 선수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아,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패스가 원활하게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또 빨리 수비로 전환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앞쪽으로 길게 네, 줍니다. 길게 패스했습니다. 하지만 공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서우영 선수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와서 공을 잡아보려고 했습니다만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키 기술 중에 스쿱 기술이 있습니다. 공을 네. 높이 이렇게 하이볼로 띄어서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뭐 상대가 압박을 할 경우 또는 수비 뒷공간이 열려있을 경우에는 그 스쿱을 사용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엽 선수가 지금 스쿱을 했는데요. 순천향대학교에서는 그 김성엽 선수의 그런 패스를 예측을 잘 해서 네. 수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김성엽 선수가 스쿱 패스를 계속 이뤄주고 있단 말이죠. 자, 이번엔 순천향대가 앞쪽으로 밀어줍니다만은 조선대 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잘 커트에 냈고 공격해 들어갑니다. 가운데서 네, 김영 선수 자, 왼쪽으로 보겠죠. 왼쪽 열어줍니다. 또 서클 안에도 수비 한 명인데요. 자, 안쪽으로 하지만 맞고 나갑니다. 계속해서 조선대학교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선대학교의 공격. 김영진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만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이 조선대학교의 그 플레이를 보면 네. 왼쪽에서 리버스 히트로 서클 골대 안쪽으로 강한 히트 팁을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리버스 히트가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이긴 한데요. 지금 뭐 대표 선수급 다 출신 선수들이기 때문에 파울 없이 강하게 히트 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돌아서야겠죠. 하지만 수비가 둘이 있습니다. 반칙을 예,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하는 선수가 굉장히 영리했던 것이 수비가 두 명이나 있었는데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예, 어제 제주국제대학교 경기에서도 나하는 선수가 득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1학년입니다.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선수입니다. 자, 공 빼냈습니다. 자, 줄 곳을 찾고 있는데 여유치가 않습니다. 오른쪽을 네, 선택합니다. 자, 두 명 제껴낼 때 뺏겼습니다. 이런 또 슈팅! 골! 뭐였습니다. 지금
22번의 윤효상 선수인가요? 자, 이 수비에서 무리한 드리블 돌파를 네. 시도하다 공을 뺏겼습니다. 예, 바로 골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 경기 도중에 아 이런 수비에서의 패스 미스는 조금 드리블 미스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순천향대학교가 실점을 했고 조선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드리블이 너무 길었죠. 이 패스 이후에 이 드리블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저희 수비 상대 공격 두 명 사이를 무리하게 제끼고 나오려고 시도하다 네. 걸려서 슈팅이 아주 멋있게 들어갔네요. 지금은 2학년의 윤효상 선수의 득점이 이뤄졌습니다. 자, 윤효상 선수가 잘 빼냈고 득점까지 이뤄냈습니다. 네, 몇 차례 강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한 결과 결국 득점으로 얻어냈네요. 조선대학교 선취골을 얻어냈습니다. 자, 1쿼터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골이 들어간다면 2쿼터 시작할 때는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또 강하게 공격으로 시도를 해서 또 추가 골을 얻으려고 아마 노력을 할 거고 네.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이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공격을 자 아, 왼쪽입니다. 자 파울로 연결됐습니다. 자 아직 1쿼터가 아직 1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는 이 시간대에 좀 밀어붙여 봐야겠죠. 오른쪽으로 갔는데요. 자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네. 자 한 명 더 제껴내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황만기 돌파에 들어갈 때 파울을 얻어냅니다. 좀 서클 쪽으로 좀 강하게 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 자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만은 공이 바깥으로 네, 나갔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네. 자 조선대학교가 이제 1쿼터 40초 정도 남았는데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1쿼터를 1대0으로 좀 마무리하는 게 기분 좋게 1쿼터를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0대0과 또 1대0 또 차이가 크고요. 네. 한 골 정도는 또 금방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학기 경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심하면 안 되고요. 자,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는 순천향대학교 네,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의 슈팅 정도는 한번 날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공이 연결됐습니다. 공 잡아냈고 네, 하지만 슈팅까지 가지 못합니다. 김성현 선수가 돌아설 때 수비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1초 자 1쿼터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점수는 1대0 1쿼터는 조선대학교가 한 점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좋은 출발을 네. 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윤효상 선수가 수비의 실책을 바로 득점까지 이뤄냈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까지 해내고 벤치로 돌아오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뭐 한 골을 기분 좋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골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아쉬운 장면인데요. 네,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는 여기서 바로 패스를 이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비에서 무리해서 볼을 드리블로 치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빠르게 네. 볼 패스를 하고 볼 전환을 빠르게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비 쪽에서의 실수는 정말 바로 실점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실수로 인해서 순천향대학교가 실점을 했고 조선대는 기분 좋은 1쿼터 출발을 했습니다. 점수는 1대0. 자 이제 선수들이 조금의 휴식을 갖고 잠시 뒤면 2쿼터가 시작이 되겠죠. 예, 2분간의 휴식이 주어지는데요. 네. 그 2분 안에 충분히 그 수분 섭취를 하면서 지도자가 네. 그 빠른 시간 안에 그 전술 지시를 내릴 것을 봅니다. 또 굉장히 오늘은 많이 덥기 때문에 선수들의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시로 물을 마셔줘야 되고요. 네. 탈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선수들이 훈련으로 인해서 많은 연습이 되었지만 또 이렇게 결승전 경기인 만큼 또 긴장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다시 필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1명의 선수들 전반전 1쿼터 때는 1대0으로 조선대학교가 앞선 채 1쿼터가 종료가 됐고 이제 2쿼터를 맞이하기 위해 선수들이 필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 할 공격이 없었고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많이 밀어붙이는 1쿼터였습니다. 예, 저 1쿼터를 봤을 경우에는 조선대학교가 지금 강하게 지금 순천향대학교를 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찬스도 있었지만 결국에 한 골을 득점으로 얻어냈는데요. 2쿼터에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자, 지금 조선대학교의 17번 김영진 선수와 김성현 선수가 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운동장을 벗어나면 다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두 선수 모두 지금 4학년이고요. 네. 자, 공격해 들어갈 때 공을 뺏어냈습니다만 파울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유한영 선수가 좀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주장 유한영 선수. 자, 골을 네. 자, 경기는 재개됐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 수비가 이게 스틱에 이 손 등에 맞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발로 한번 밟히는 모습인데. 자, 괜찮다고 이제 유한영 선수는 벤치 쪽에 사인을 줬습니다. 자, 왼쪽에서 네. 돌파에 들어갈 때 파울로 얻어냈습니다. 자, 한 번 더 가운데 쪽 연결됐습니다만 네, 하이볼이 됐습니다. 네, 좀 공이 좀 높았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왔듯이 파울이 났지만 개인이 볼을 갖고 드리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셀프 패스라고 해서 개인이 파울 나서 예전에는 무조건 패스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룰이 바뀌면서 개인이 직접 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공격해 들어갔었습니다. 이번엔 조선대학교 공격해 들어옵니다. 등지면서 플레이 파울을 얻어냅니다. 역시 하키 선수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스틱끼리의 부딪힘이 또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자, 공 빠져나갑니다. 예, 왼쪽에서 돌파 들어갑니다. 공 나가지 않았고 좋습니다. 슛! 이거 막아내고 다시 한 번 슛! 골! 골! 내립니다. 지금은 순천향대학교의 신건석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만은 조선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예, 정경준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조선대학교에는 정경준 선수하고 정경섭 선수가 있습니다. 네. 둘이 쌍둥이고요. 하키의 쌍둥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쿼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선대학교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점수는 2대 0. 점수차가 조금은 벌어졌습니다. 초반부터 밀어붙였던 조선대학교가 2쿼터에도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0 앞서나기 시작합니다. 자, 몸을 날려서 수비에 냈습니다. 아직 좀 전광판에 좀 점수가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네. 2대0입니다. 자, 스쿠패스 하지만 아, 잡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대학교는 순천향대학교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순천향대학교도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점수는 2대0. 조선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대학교 수비에 철저하게 지금 마크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은 좀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앞쪽으로 이번에도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공은 조선대학교. 자, 급할 필요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런 완급 조절도 하고 있습니다. 안효창 오른쪽 선택합니다. 자, 순천향대학교는 압박해 들어갑니다. 자, 공은 네, 지금 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순천향대학교의 이런 압박 수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교 선수들이다 보니 스피드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강하게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을 할 경우에 볼 잡는 선수가 좀 당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모든 수비 선수들이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와서 앞서기를 해서 수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툭 연결됐습니다만은 공은 조선대학교가 따냅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조선대학교가 좋은 찬스를 잡아낼 수 있을지 가운데 쪽입니다. 네. 잘 잡아냈고 줄 곳을 찾았습니다. 4대 3인데요. 자, 골파에 아, 들어가야 됩니다. 했습니다. 수비수가 막아냈고 자, 그렇다면 순천향대학교도 역습에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조선대학교 영리하게 수비를 끊어냅니다. 파울로 끊어내면서 순천향대학교의 역습을 막아냈습니다. 네, 수비 조진력이 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앞쪽을 봅니다. 자, 연결해줬죠. 가운데 쪽 하지만 받아주는 선수 없습니다. 다시 오른쪽. 네. 서우영. 서우영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또 가는데요. 네. 또 서클 안에 또 자, 정경섭이 다시 앞쪽으로 좋은 찬스입니다. 초반의 패스 다시 한 번 더 주고받습니다. 네. 아,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선수의 주고받는 패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껴냈고 파울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의 공을 흘리는 것 좋지 않습니다.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네. 경기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는 2-0. 예, 오히려 어제 경기를 한 조선대학교 쪽이 이 체력이나 이런 쪽에서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대진표를 보자면 순천향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위해서 이제 결승전에 바로 직행을 했고 조선대학교와 제주국제대학교가 준결승 경기를 치렀죠. 예, 맞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가 출전하지 않는 관계로 네. 세 팀에서 이번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주고받으면서 왼쪽에서 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자, 저 좁은 공간에서 공을 살려냈습니다. 자, 공 빼냈습니다. 자, 지금은 지금은 선수들은 조선대학교 선수들은 발에 맞지 않았느냐 라고 한번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예, 발에 맞았는데 네. 심판은 그걸 인플레이로 네. 인정을 해서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올해 2016년부터 하키 경기에 비디오 심판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4강전, 준결승전, 결승전에 비디오 심판을 시행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서클 안에서 그런 파울이었을 경우 그런 비디오 심판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주고받으면서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뒤에서 예, 강하게 밀어봤는데 네. 반칙이 범해졌습니다. 예, 저렇게 고의적으로 강하게 파울을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 코너를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죠. 슛! 네, 골키퍼 막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네. 자, 공이 네. 자, 발에 맞고 순천 볼이 됐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신권석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권석 선수도 이번 2월 달에 저희 국가대표 후보 선수 동계 합숙 훈련이 있었습니다. 네. 24명이 합숙 훈련을 했는데요. 그때 그 선수로 선발이 돼서 동계 훈련을 같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줍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비 진영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순천향대학교인데 앞쪽으로 좀 연결을 해줘야겠죠. 네, 조선대학교의 이 수비를 네. 쉽게 이게 천천히 서. 자, 왼쪽입니다. 제끼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발에 맞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순천향대학교가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황만기 한번 돌파에 들어갑니다. 황만기가 돌파에 들어갑니다. 지금 황만기 선수의 개인기도 좋긴 한데요. 네. 너무 혼자서 너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팀 플레이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성재 선수가 돌파에 들어갈 때 네, 코너 히트가 네. 됐습니다. 공이 조선대학교 막고 나가면서 순천향대학교 계속 공격해 들어갑니다. 저쪽 오른쪽에 좀 공간이 좀 있긴 한데요. 네. 다시 한 번 더 뒤쪽으로 빼줍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한 명 제껴냈고 그대로 직접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만 지금 코너 히트 네, 김규범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만약에 이 터치가 되지 않았더라면 바로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막아내면서 점수는 계속해서 2-0으로 조선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 이마 지금 많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많지 않은 기회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공격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가운데 쪽으로 연결했습니다만 자, 네, 서클 잡았습니다. 슈팅! 골! 순천에 골이 나옵니다. 오세용 선수의 멋진 슈팅입니다. 골로 연결됐습니다. 오세용 선수 지금 기회가 생기자마자 주저앉지 않고 때렸습니다. 예, 골로 연결이 됐는데요. 지금 조선대학교에서 비디오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슈팅 들어가기 전에 네. 25야드 서클 앞에서의 그 순천향대학교 파울로 그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롭게 돌 때 비디오 판독을 확인해 보고 이제 순천향대학교 득점이 인정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세용 선수가 득점을 해내긴 했습니다. 예. 완벽한 찬스에서 득점을 해냈고 슈팅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 슈팅하기 전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아, 네. 골로 연결됐습니다. 자,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점수는 2-1 순천향대학교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비디오 판독에서 조선대학교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비디오 다시. 판독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한 번을 주어지는데요. 네. 그 한 번 주어졌을 때 성공을 하면 계속 이어져서 비디오
재판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걸로 이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비디오 판독 한 번의 실패가 경기력이 또 좌우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경기 60분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기 초반에 비디오 판독을 신청을 해서 실패할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 네.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 신청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확실할 때를 해야 됩니다. 자, 공 뺏어냈습니다. 직접 풀판에 들어갑니다. 빠릅니다. 자, 공이 바깥으로 나가지 네, 않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순천향대학교는 이제 2쿼터 들어와서 한 점을 실점하긴 했지만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큰 득점입니다. 지금 2대0과 2대1은 또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요. 네. 아주 귀중한 득점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5분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점골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골 두 골, 세 골 정도는 하키 경기에서 뭐 금방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끝나는 그 시간까지 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조선대 입장으로서도 한 점 실점하긴 했지만 뭐 전혀 굴하지 않고 조선대는 뭐 지금까지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조선대 플레이 계속 이어가줘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대5라고 말씀드린 것이 네.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변수가 많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지금 경기 초반 강한 뭐 경기력으로 좀 앞서 갔지만 네. 한 번의 찬스에 또 한 골이 넣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줍니다. 자, 공 흘렸고 하지만 잡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오세용 선수가 잡아주길 좀 기대하면서 공을 흘렸는데 공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예, 오세용 선수의 그런 득점력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지금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용 선수가 득점하고 나서의 세레모니가 아우 네 시원시원하더군요. 네. 자, 오른쪽 공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세용 선수 아마 동생도 네. 지금 아산고등학교에서 하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한 동생이 이렇게 하키를 하고 국가대표까지 된다면 뭐 그것보다 기쁜 일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검야, 높게 가, 높게, 검야. 자, 이제 조선대가 공격해 들어갑니다. 점수는 2대 1.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승전 경기에 나온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 양 팀 선수 아마 자존심 싸움으로 생각하고 네.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공 흘렸습니다. 하지만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일단 올해 상대 전적으로도 조선대학교가 1승 1무 그렇죠. 그리고 순천향대학교보다 1승이 많기 때문에 네.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도 오늘 꼭 이겨서 1승 1무 1패로 이렇게 경기를 뭐 마치고 싶지 않을까. 교수님도 인터뷰 때 말씀하셨듯이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점수는 2대1로 조선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자 조선대학교 뒤에서 자 뒤에서 밀면서 파울이 됐습니다. 선수들도 좀 많은 훈련을 해왔습니다만은 허리를 계속 굽히고 있다라는 것 또한 이게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은데 네, 어린 시절부터 네.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하키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아,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프기는 아픕니다. 아프긴 아프군요. 네, 아프긴 네. 아픈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허리도 아프지만 무릎도 굉장히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게 공격에 네. 들어갑니다. 네, 파울을 유도했는데요. 네. 좀 더 네. 네, 뒤에서 공격적으로 같이 받쳐서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사이드 쪽을 잘 받습니다. 하지만 유건일 선수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공을 흘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순천향대학교의 골이 선언됩니다. 지금 하지만 이 순천향대학교의 반대 전환 패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8월 11일까지 네. 대구에서 강화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 24명이 훈련을 했는데요. 올해 이제 주니어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네. 주니어 선수 시합을 자, 여 잡아냈습니다. 자, 하지만 골키퍼가 먼저 나와서 자리를 잡아냈고 근데 슛!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예, 네, 조선대학교 주우현 선수인데요. 지금은 주우현 네. 선수의 개인 능력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패스도 네. 긴 패스가 아주 좋았고요. 그 볼을 잘 잡아서 침착하게 골키퍼 1대1로 골키퍼를 제끼고 슈팅까지 연결을 해서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주현 선수 3학년 선수인데 아 지금 개인 능력 지금 골키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 득점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침착하게 침착하게 골키퍼를 제끼고 잘 슈팅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1분 안으로 들어왔고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 좀 아쉬운 실점이었고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1, 2쿼터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득점이었습니다. 아 좋은 슈팅이었고 네. 좋은 패스였습니다. 자 점수 3대1 이 김성엽 선수의 이 롱 긴 패스는 아주 일품입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더 앞쪽으로 하지만 심판의 휩쓸이 불렀습니다. 지금은 수비 앞에서 공이 떴기 때문에 위험한 네. 플레이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볼로 파울이 났습니다. 자 오른쪽 자 이제 남은 시간은 10여 초입니다. 자 한 번 정도 서클 진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빨리 공격해 봐야겠죠. 한 명 제껴냈고 안으로 줘야겠죠. 네. 아 지금은 한 템포를 좀 빨리 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드리블 돌파보다는 네. 방학의 히트로 서클로 투입시키는 게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 점수는 3대1 2쿼터 종료. 조선대학교가 순천향대에게 3대1로 앞선 채 이제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전반전 조선대학교는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전반전에 3대1이 스코어는 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한두 골 차이 네. 한두 골 차이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세 골이 나면서 자, 날씨도 무덥고 또 양 팀의 경기들이 좀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3대1이 나왔습니다. 제30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남자대학부 결승전 경기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이제 대학부 결승전 경기만을 남겨놨습니다. 먼저 남자 대학부 경기 결승전 경기 중계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와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순천향대학교의 선수들입니다. 먼저 이광수 감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영복 네, 네 조선대학교의 선수들입니다. 먼저 김종희 감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김영진, 김성엽, 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도 참가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이광 말씀드렸듯이 순간의 실수, 집중력에서 그런 골들이 나. 이르노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정책은 5번 오태주, 7번 오성혁 선수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고등학교 홍준영에는 10번 김준호, 15번 한재덕, 8번 선수가 있고 수비기량에는 2번 양성호, 3번 안지성, 5번 이준호 선수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검정색 유니폼의 김재고등학교 그리고 김재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 역경기에 치겠습니다. 2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1쿼터 끝나고의 짧은 직전 잡아놓고 다시 밀어넣기 그대로 슈팅! 아, 들어갔습니다! 아, 네. 아산고등학교 첫 번째 득점, 결국 세 번째 페널티 코너에서 완성시킵니다. 네, 15번 이혜승이군요. 아, 좋은 센터 플레이였네요. 2학년 이혜승이 여기서 10번의 터치 이후에 슈팅 수비수로 그렇게 낮게 있습니다. 나왔는데 네, 좋으셨습니다. 반대편인데요. 아주 가이트 단독 단추 1대1 싸우고 이겨내요. 들어갔습니다. 아, 멋있는 플레이가 나왔네요. 지금은 안쪽까지 비어있던 역습 상황을 오히려 살려갔던 아산고등학교. 네, 이승빈 선수의 좋은 어시스트. 그렇죠. 이승빈의 좋은 벽거 벤츠 비었는데요. 네, 비어 슛! 네, 들어갔습니다. 김재고 네. 4쿼터 2분 30초에 아주 중요한 만의 골을 터뜨립니다. 네, 어시스트가 아주 좋았고요. 그 오는 골을 정신을 안 시키고 그냥 바로 논스톱으로 슈팅을 했는데요. 그게 골대로 빨려 들어갔네요. 그렇죠. 지금 과감한 선택이 적중했고 지금은 바로 슈팅, 다이렉트 슈팅을 가져가봤는데요. 골키퍼. 네, 서클 진입했습니다. 주한 서클 한쪽까지 슈팅을 올려놨는데요. 이 공을 잡아놓고 슈팅! 네. 아직 슈팅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추가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 골은 사실상 쐐기 득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규환의 득점, 점수 3대1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고 네. 결국 몰아치던 아상고가 추가 득점 아주 중요할 때 만들어냅니다.
한강구 장강기 전국중고 하키대회 남자 고등부 우승팀은 충남 아산고가 되겠습니다. 대승경 3대1로 김제고등학교를 꺾고 아산고등학교가 우승. 이렇게 되면 아산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 대회 4회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김제고등학교는 그런 좋은 모습을 1, 2쿼터 때 분명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부러운 날씨. 휴진, 여자경, 이지영, 전혜지, 강유나, 정지현 선수가 끕니다. 김은지, 이송이, 정다윤, 김수연, 황민경, 김경림, 진주연, 김은지, 이진아, 배지선은 성주여자고등학교는 김은지 선수와 골키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1쿼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성공여자고등학교의 전환이 얼마나 빠른지 충분히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첫 번째 페널티 코너를 받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아산 학선필드 하키장입니다. 제30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남자대학부 결승전 경기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쿼터까지 점수는 3대1로 조선대학교가 순천향대학교에게 앞서 나간 채 종료가 됐고, 이제 3쿼터를 맞이하기 위해 선수들이 필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이 점수가 3대1이라는 점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반전 2쿼터가 끝났는데 3대1 스코어가 났는데요. 네. 아직도 3쿼터, 4쿼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골 찬스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네. 자, 날씨가 조금은 풀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아침에 비해서는 조금 날씨가 좀 괜찮아진 모습인데, 자, 첫 번째 골 장면이죠. 굉장히 잘 막아냈던 순천향대학교가 이 수비 실책 하나로 인해서 첫 실점을 했고, 조선대 입장에서는 좀 이거 경기가 안 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다행히도 기분 좋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는 진짜 뼈아픈 실점이고요. 네.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몇 번의 찬스가 있었지만 골이 안 들어가서 많이 좀 긴장하고 했을 텐데, 저 골로 인해서 그런 팀의 분위기가 한층 올라가서 추가 골이 또 바로 나오고, 네, 세 골까지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지금 골키퍼 신건석 골키퍼가 세 번이나 막아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정경준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0 앞서나기 시작했고, 자, 이 골이죠. 네, 오세용 선수가 정말 시원하게 빈 공간에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저기 김근혁 선수의 발에 맞았다고 판단돼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는데, 네, 발에 안 맞고 스틱에 맞고 흘러서 바로 비디오 판독에 실패를 한 장면이네요. 네. 자, 이제 3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총 3쿼터 15분, 4쿼터 15분, 30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30분의 시간 동안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경석 심판이 보이는데요.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후반 이제 3쿼터 시작했습니다. 3쿼터 이제 빨간색 유니폼의 순천향대학교가 먼저 공격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2쿼터 마지막 때 2대1로 끝낼 수 있었던 2쿼터를 한 점을 더 실점하면서 3대1,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 좀 뼈아픈 실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2대1로 마무리를 졌으면, 네,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유, 자, 왼쪽으로 공이 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순천향대학교가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순천향대학교의 공격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조선대학교가 굉장히 수비를 잘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비를 지금 강하게 맨투맨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찬스를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은 순천향대학교 쪽에 왼쪽이 좀 비어 있었는데 득점까지는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 조선대학교가 공격해 들어갑니다. 지금 공 잡았던, 네, 김성엽 선수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공격으로의 패스는 거의 김성엽 선수가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네, 지금은 11번에 이건우 선수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봤습니다만 패스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선대학교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재석 왼쪽 안효창 안효창이 왼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줍니다. 자, 앞쪽에서 짧게 주고받을 때 공 빼서 냅니다. 네, 잘 뺏어냈습니다. 네. 자, 지금 역습을 하기에는 공격 수들이 조금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볼을 좀 컨트롤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 컨트롤하는 동안 공격수가 깊이 포진하고 포지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크게 크게 운동장을 쓰고 있는 순천향대학교입니다. 패스가 네, 패스가 여의치 않았고 뒤쪽으로 빼줍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앞쪽으로 흘러줍니다. 잘 잡아냈고 네, 자, 오른쪽에 네. 돌아 들어가고 있죠. 패스 연결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찬스 네, 슛! 아, 나갔습니다. 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갔었는데 예, 3쿼터 첫 번째 가는 좋은 찬스였는데요. 아, 이건우 선수도 지금 머리를 네, 쥐어잡으면서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골대 밖으로 나갔네요. 네, 서우영 선수의 그 어시스트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무리하게 돌파하지 않고 좋은 오른쪽으로 돌아드는 뛰는 선수에게 패스를 해줬는데 예, 저기 바깥으로 나갔네요. 물론 지금 3대1로 앞서고 있지만은 조선대학교 입장에서 좀 마음을 놓고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을 놓으면 안 되고요. 네. 또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한 골을 더 추가해서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만 네, 발에 맞았습니다. 파울입니다. 아, 지금 운동장에 지금 21번의 정경섭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볼을 받는 네. 가운데 양 선수와 이렇게 스틱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또 마우스 피스를 굉장히 많이 끼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마우스 피스를 의무적으로 끼고 지금 시합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접이요. 이제 볼이나 스틱에 맞을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우스 피스를 끼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마우스피스 착용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네.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또 페널티 코너 때는 또 가면으로 쓰지 않습니까? 예, 페이스 마스크 페널티 코너. 아, 네, 서클 안쪽 잡았는데요. 아, 하지만 슈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네, 계속 아, 볼 잡지 못했습니다. 서클 안에 들어간다면 좀 과감히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성현 선수인데요. 네. 지금 좀 부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 경기를 위해서 부상 아픔을 좀 참고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높이 뛰었는데요. 자, 높이 뛰어줬습니다만 공은 흘러갔습니다. 지금 네. 순천향대학교의 장영서 코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네. 예전에 저 서울 그 신암중학교 코치를 좀 오래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한 40연승 이상을 네. 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코치 선생님입니다. 40연승. 네.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40연승. 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단 1패도 없이 계속 우승을 했다는 거겠죠. 정말 대단하네요. 자, 오른쪽입니다. 자, 순천향대학교가 조금씩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그렇다 할 공격은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쪽 25야드 안에 진입했을 때 네. 파울 이후에 개인 셀프 패스로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그런 또 방법도 하나의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상대 수비가 그 5m를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공을 건드렸을 경우에 또 페널티 코너가 주어지거든요. 네. 네, 황망희 선수. 아, 제껴냈습니다. 네, 왔죠. 서클 안까지 들어왔습니다만은 또 떼겠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딱 한 템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한 템포가 나와주질 않네요. 어떻게 본다면 조선대 입장에서 굉장히 수비를 잘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도 김성엽 선수가 패스를 잘 연결해줬고 네, 서우영이 들어갑니다. 서우영입니다. 서우영 하지만 공 뺏겼고 네, 서클 앞에서 스틱에 맞고 몸에 맞았기 때문에 파울이 네. 됐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직접 볼파에 들어갑니다. 네. 김영진이 가운데 쪽으로 나이스! 지금은 페널티 코너가 주어진 것 같죠? 네. 네, 최진현 선수 발에 맞고 페널티 코너를 허용했네요. 네. 아직까지 페널티 코너의 득점은 없습니다만은 조선대가 굉장히 많은 페널티 코너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섯 번째 얻는 페널티 코너인데요. 네.
김성현 선수가 또 슈팅을 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순천향대학교는 1쿼터 때 페널티 코너를 굉장히 잘 막아냈었습니다. 과연 이 3쿼터 때 페널티 코너는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느 선수가 슈팅을 때릴지 잡아놓고 오른쪽. 아, 다시 한 번 더 페널티 코너입니다. 세트 플레이를 시도했는데요. 네. 이제 정확히 맞지는 않았는데 순천향대학교 수비에 원 첫 번째 튀어나온 선수 수비의 발에 맞으면서 다시 재차 페널티 코너를 얻었습니다. 약속된 플레이를 해보려 했지만 조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페널티 코너. 나이슛! 앞쪽으로 잡아냈고 그대로 슛! 와! 들어갔습니다. 김성엽입니다. 김성엽 선수의 슛이 들어갔습니다. 김성엽 선수 결국에는 페널티 코너로 득점까지 성공해냅니다. 아, 오늘 뭐 김성엽 선수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성엽 선수가 지금 최근 작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력이 아주 좋아지고 있고요. 네. 대표 선수로 발탁도 되고 경험도 하면서 지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성엽 선수의 득점 장면입니다. 잡아놓고 바로 슈팅. 왼쪽 모서리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막을 수가 없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뭐 물론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하면 네. 저 국군 체육부대 이제 군 복무를 위해서 또 가야 되겠지만 네. 또 그 외에 이제 졸업 제대를 하고 나면 또 많은 실업팀에서 많이 탐을 낼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탐을 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 전문 페널티 코너 전문 슈터가 되게 하키 경기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 선수를 만약에 이제 제대할 경 할 시기에 성남시청, 김해시청, 인천시 체육회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김성현 선수 연고는 고등학교 출신지는 이제 경남 김해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훌륭한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안쪽으로 공 살려냈습니다만 파울이 선언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조선대가 공격해 들어갑니다. 네, 서클 앞에서 스틱에 맞고 파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좀 비등비등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3쿼터까지는 조금 조선대가 앞서 나가는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네, 지금은 볼이 떠서 서클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위험한 플레이로 하이볼 판정이 났습니다. 지금은 역시 앞쪽 서클에 있는 선수를 좀 노리면서 슈팅을 때려봤는데 그 전에 좀 볼이 높았습니다. 자, 점수는 4대1이 됐습니다. 3쿼터에 조선대학교가 페널티 코너로 득점을 한 번 더 성공하면서 점수는 4대1이 됐습니다. 예, 아직 뭐 포기하면 안 되고요. 네. 순천향대학교 선수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줘야 됩니다. 아직 뭐 3쿼터 시간도 6분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공격 계속해봐야겠죠. 자, 가운데 쪽 하지만 조선대가 다시 한 번 더 끊어냅니다.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김영진 하지만 돌파에 들어갈 때 수비수가 바로 꺼내냅니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다시 한 번 더 파울입니다. 지금은 윤효상 선수의 파울이 떴습니다. 윤효상 선수도 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황만기 선수가 몸으로 진로 방해를 했는데요. 네. 좀 더 개인 돌파보다 팀 플레이로 패스로 이게 공격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 공을 터치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순천향대 입장에서는 지금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뭐 시간 많이 남았고요. 자신 있게 네. 경기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조선대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시간이 20여 분의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잘 흘려 보내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조선대학교가 지금 선수들의 그런 집중력이나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꼭 우승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조선대학교가 승리를 가게 된다면 2연패 우승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성혁 선수가 볼을 많이 네 서클. 자, 빠르게 공격해 들어봤습니다만은
파울입니다. 부산대학교 볼이 선언됐습니다. 네, 김찬열 선수인데요. 1학년, 네. 1학년입니다. 선수 교체로 지금 들어와서. 자, 직접 네, 안쪽으로! 서클! 아, 아하, 하지만. 볼을 잡지 못했습니다. 볼을 잡지 못하면서 아쉽게.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을 잘 잡아냈더라면 또 한 번의 강력한 기회가 올 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수비수들은 뒷공간으로 움직여주는 조선대학교 공격수들을 잘 마크를 해야 됩니다. 네. 다시 가운데. 자,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돌파가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공 흘리면서 다시 순천향대학교. 지금 순천향대학교가 패스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그 중간에서 카트가 되고 패스 미스 에러가 나는데요. 네. 선수들끼리도 좀 답답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직접 돌파 라인을 타면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네, 볼 뺏어냈습니다. 자, 공격해 봐야겠죠. 다시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렇죠. 반대편을 봅니다. 오늘 이제 이 경기 이후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 거겠죠. 예, 이번 겨울 방학에 이 선수들이 열심히 대회를 준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한 이 선수들에게 그런 좋은 결과로 이 선수들도 이게 그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비 쪽에서 계속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뒤쪽. 주포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네. 다시 한 번 더 볼 끊어 냅니다. 지금은 10번의 김용복 선수가 끈기 있게 공을 살려냈습니다. 자신의 볼을 만들어냈고 순천향대학교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윤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박윤 오른쪽에서 공 놓치지 않습니다만 밖으로 나갑니다. 네, 조선대학교 볼로 판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2분 20초 때 4쿼터까지 하면 17분 정도가 남은 시간. 만약에 조선대학교가 이 시간대에 득점이 한 번 더 이루어진다면 그 점수는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섯 고 5대 1이면 네. 일단 쫓아가는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도 큰 부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지만 순천향대학교가 이 남은 시간, 이 3쿼터 남은 시간에 득점을 하나 해준다면 순천향대학교가 4쿼터 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그 순천향대학교에는 아직 페널티 코너를 아직 한 개도 얻지를 못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페널티 서클 진입을 유도를 해서 페널티 코너를 만드는 작전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페널티 코너에서 골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완벽하게 골을 넣기보다는 일단 서클 진입을 해서 거기서 페널티 코너를 유도해서 골로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서클 쪽으로 패스를 네. 줬습니다만 공 뒤에서 빼냈습니다. 자, 안쪽으로 줬을 때 자, 파울 선수 네. 잘하고 슛! 골까지 성공해냅니다. 네. 김찬엽 수비 선수의 또 패스 미스로 네. 연결이 또 됐네요. 자, 지금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1학년의 김찬엽 선수가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좀 아쉬운 게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김찬엽 선수에게 완벽한 1대1 찬스가 이루어졌고 지금 윤효상 선수의 패스였죠. 자, 점수는 5대1. 게다가 네, 이제 2쿼터 때 끝나기 이 시점에 순천향대학교가 또 실점을 했었는데 3쿼터 끝나기 직전에도 또 한 번 실점을 합니다. 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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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에 네. 들어갈 때 수비가 영리하게 볼만 따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운데 열렸습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네, 오늘 조선대학교의 골 결정력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네. 장진호 다시 한 번 더 왼쪽 크게 봅니다. 자, 줄 곳을 찾고 있는 조선대학교 가운데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네. 안쪽으로 패스 아, 연결. 서클. 네. 자, 이렇게 네, 3쿼터도 종료가 됩니다. 조선대학교가 3쿼터에도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4대1이라고 표시. 네, 이제 5대1로 변경이 됐군요. 네, 5대1입니다. 점수는.
지금 조선대학교에서 지금 4대1로 스코어 차이가 나면서 지금 공격에 1학년 선수들을 선수 교체로 지금 기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찬혁 선수, 나한음 선수를 기용해서 오히려 또 1학년 선수들이 또 그 기회 또 득점까지 또 연결을 시켜주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3쿼터 때의 두 번의 득점이었죠. 이제 김성엽 선수의 페널티 코너로 인한 득점, 그리고 1학년 선수인 김찬엽 선수가 방금 전에 득점을 하면서 점수는 5대1이 됐습니다. 자, 순천향대 입장으로서는 이 마지막에 실점이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실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아쉽게도 그게 또 조선대학교에 좋은 찬스가 가서 또 실점으로 또 이어졌네요. 조선대 입장으로서는 이 직전의 경기였죠. 제주국제대학교와의 경기가 어떻게 되면 조금 약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고전을 해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결승전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주국제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이제 힘든 경기를 하고 오늘 올라왔는데요. 네. 어제 경기를 마치고 아마 그 감독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많은 이제 그런 경기에 대한 그런 반성을 하고 또 오늘 경기에 대한 또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김성엽 선수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멋진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김성엽 선수입니다. 벌써 득점도 하나 있고 여기저기 정말 곳곳으로 패스를 잘 뿌려주기 때문에 이 조선대 선수들이 쉽게 공격을 풀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성엽 선수의 그런 득점력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김성엽 선수가 득점 왕을 또 차지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4쿼터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점수는 5대1 좀 많이 벌어진 점수지만 하지만 순천향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봐야겠죠. 자, 이런 실수가 나왔을 때 바로 득점까지 이뤄줘야 되는데 네, 볼을 받는 과정에서 네. 오세영 선수의 또 발에 맞아서 바디 파울이 났습니다. 조선대학교가 5대1로 앞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 뒤쪽에서 따라옵니다. 굿! 영인이 굿! 안 해!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자, 선수들 뛰어가는 걸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서 볼을 뺏었습니다. 네. 자, 순천향대학교 드리블 파울입니다. 내려와! 잘했어! 나눔이! 다시 반대편을 길게봅니다. 자, 줄곳을 찾고 있죠. 줄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네, 수천향대학교의 네. 공격수들을 지금 조선대학교 수비수들이 아주 철저하게 멘트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볼이 좀 길었습니다. 터치가 좀 길면서 조선대가 다시 잡아냈지만 순천향대학교가 다시 빼냈습니다. 볼 받는 과정에서 볼이 또 네, 높이 떴기 때문에 네. 또 하이볼 판정이 났습니다. 자, 김성엽 선수 줄곧을 찾습니다. 자, 두 명을 제끼고 돌파에 들어갑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창진호 자, 끝까지 수비해내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수비가 좋습니다. 박윤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왼쪽 아, 잡아냈더라면 또 다시 한 번 더 좋은 기회가 찬스가 열릴 뻔했습니다만 네, 볼을 잡지를 못했네요. 네.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또 줄 곳이 없기 때문에 직접 돌파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김성재가 끝까지 돌파에 들어갑니다. 수천향대학교 선수들이 공격이 볼을 잡으면 일단 개인 드리블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수비수들이 막 두 명, 세 명 압박을 하기 때문에 쉽게 그 수비를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순천향대 입장에서는 어떤 플레이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혼자서 하는 것보다 네. 두 명, 세 명을 같이 팀적으로 이게 플레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일단 오른쪽으로 좋은 중에 왔는데요. 네,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네, 또 라인 피었는데요. 자, 아, 잘했습니다만은 터치가 길었습니다. 네, 볼 트래핑 미스가 나왔네요. 지금 오래간만에 순천향대학교가 말씀해주신 대로 오른쪽을 공략해봤는데 서클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키 그 특성상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왼쪽으로 또 많이 가는 팀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상대 수비수들의 이제 포인트 오른쪽에 걸리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왼쪽으로 줍니다. 네, 잘 잡아냈습니다. 서클 됐습니다. 네, 골키퍼 그대로. 자, 골키퍼 제껴내지 못했습니다. 야,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골키퍼가 굉장히 판단이 좋아. 다시 한 번 더 네. 패스. 수비 쪽에서 위험한 드리블이 나오면서 위험했습니다. 자, 수비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위험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순천향대 입장에서는 수비 쪽에서의 드리블 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수비에서 볼을 치고 나오는 아하, 그런 네.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빠르게 패스로 그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네. 좀 패스 미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에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순천향대학교 선수들이. 좀 순천향대학교 선수들이 몸이 무거운 모습입니다. 반면에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 플레이도 잘하고 있고 선수들의 유기적인 플레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골이라는 그 점수 차가 선수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도 호흡이 맞지 않았죠. 파울입니다. 네, 경기는 지속됐고요. 자,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누가 패스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기 때문에 경기가 일단 중단됐습니다. 순천향대학교의 9번 홍승종 선수가 지금 5번이죠. 5번에 김현웅 선수. 네, 김현웅 선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비춰지고 있지 않지만 김현웅 선수가 좀 쓰러져 있다가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순천향대학교 공격인데 순천향대학교 물론 점수는 넉 점 차로 지고 있지만 밀어붙여 봐야겠죠. 자, 안쪽으로 네, 서클 잡았습니다. 서클 쪽에서 돌아서면서 그대로 슛! 슛! 자, 이렇게 순천향대학교도 득점력이 있는 팀이란 말이죠. 예, 10번의 김용복 선수인데요. 네. 예,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지금 순천향대학교는 서클 안에서의 슈팅이 기회가 온다면 모두 득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수비 스틱에 맞고 공이 떴는데 그게 인플레이가 된 상황이었고 서클 안에서 김윤복 선수가 볼을 잡고 예 지금 나올 텐데요. 자, 지금 수비 맞고 공이 떴는데 서클 앞에 잘 갔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잘 터닝을 해서 슈팅을 했는데 아, 정확히 잘 사이드로 잘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보면 터치도 굉장히 좋았고 첫 터치도 굉장히 좋았고 잘 돌아섰고 슈팅까지 깔끔하게 네. 마무리를 잘했다라고 3박자가 고루 맞춰진 슈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멋있는 슈팅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점수는 5-2가 됩니다. 이제 석점차. 예, 남은 시간 뭐 9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뭐 한 골 한 골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길게 받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패스는 좋지 않습니까? 예, 사이드로 돌파를 하다가 저쪽 그 핫스팟 지역 골키퍼 앞 지역으로 강하게 히트 투입을 해서 네. 그 볼을 잡아서 슈팅과 하고 페널티 코너를 만들며 그런 게 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클 쪽으로 패스가 연결이 되지 않았던 순천향대였기 때문에 서클 쪽으로 패스가 연결되는 것을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순천향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압박 플레이로 전방 압박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김성재입니다. 김성재가 왼쪽에서 줄곧을 찾고 있습니다만 수비수가 몸을 날려 막아냅니다. 조금은 빠른 패스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제 경기장에 네, 네. 네, 김규범 선수가 볼을 갖고 가는데요. 네, 서우영. 서우영 선수. 서우영. 자, 발에 맞았기 때문에 경기가 잠시 됐다. 다시 플레이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서우영 선수가 네, 서우영 선수에게 경고가 나갔는데요. 네. 지금은 서우영 선수가 경고를 받으면서 자, 주장이 김성엽 선수가 이제 심판에게 좀 뭔가 어필을 하고 있죠. 지금 일단 개인 드리블을 네. 하는 과정에서 어떤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인 서우영 선수에게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고
카드가 주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나요? 예, 그린 카드를 받을 경우에는 2분간 일시 퇴장이 주어지고요. 네. 옐로 카드를 받았을 경우에는 파울 그 수위에 따라서 5분에서 10분까지 이렇게 파울이 주어집니다. 네. 일단은 서훈영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일단 나갔습니다. 조선대 입장에서는 왜 서훈영 선수가 퇴장까지 받는 파울이냐라고 항의를 해봤습니다. 예,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2분간 퇴장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분을 좀 잘 활용해서 네. 좀 추가 득점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자,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서경 선수가 퇴장당한 이 시간대에 한 점을 더 보태서 5-3을 만들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조선대 수비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아, 코너 히트가 주어졌습니다. 네. 반면에 오히려 조선대가 이 위기를 잘 막아낸다면 우승으로 가는 한 걸음 아니겠습니까? 네, 패스하는 과정에서 수비가 스틱을 걸었기 때문에 파울을 유도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25야드 바뀌기 때문에 한 번에 투비 가능합니다. 자, 연결됐고 네, 또 잡습니다. 바로 슛! 리바운드! 페널티 코너! 페널티 코너! 네, 첫 번째 페널티 코너가 주어졌습니다. 역시 한 명이 많았을 때 공격을 밀어붙인 것이 효과적으로 플레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순천대학교가 슈팅을 했는데요. 네. 아마 조선대학교 수비에 그 뒷면 스틱에 맞아서 백스틱이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코너를 허용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페널티 코너가 어떻게 보면 순천향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페널티 코너인데요. 과연 이 첫 번째 페널티 코너를 득점까지 살릴 수 있을지. 점수는 5-2. 조선대학교가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페널티 코너 잡아냈고, 아, 지금은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맞죠? 슛! 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순천향대학교가 이 시점에서 한 점을 더 따라잡습니다. 지금 예. 20번이죠. 20번에 김성재 선수의 득점. 이게 세트 플레이를 시도를 했는데요. 네. 세트 플레이가 정확하게 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유한윤 선수가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슈팅을 오른쪽으로 푸시로 밀었습니다. 그 볼이 오른쪽 수비 순천향대학교 그 스틱에 맞고 네. 저 왼쪽으로 굴절이 되면서 김성재 선수 쪽으로 볼이 흘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김성재 선수가 밀어줬고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자, 김성재 선수에게 다시 공이 갔죠. 자, 여기서 잡아주고 때린다는 것이 조금 터치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득점까지 성공이 됐습니다. 자, 조선대의 서우영 선수는 다시 퇴장 당했다가 코트로 이제 필드 위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11명의 선수가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5분. 예, 이제 5-3인데요. 예. 좀 더 경기가 이제 좀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만약에 조금 이른 시간에 한 3분 정도 때에 순천향대학교가 한 점 더 만회를 하게 된다면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골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됐습니다. 이 대학부 경기들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네. 골도 많이 나고요. 네, 또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뒤쪽을 선택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의 공격.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는 볼을 좌우로 돌리면서 최지정 줄곳을 찾고 있습니다. 네, 서클 진입을 목표로 해서 페널티 코너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반면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서클 진입을 막고 속공 찬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반대쪽으로 봅니다. 자, 서클 쪽에 선수들이 많죠. 패스 연결. 아, 또 수비 스틱 맞고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김성재 선수를 봤는데 패스가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총공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패스 리스를 했네요. 자, 그러면서 빨리 네. 공에 들어갑니다. 공격 숫자 더 맞습니다. 공격 숫자 대 수비 숫자. 예, 오른쪽 또 가고요. 잘 맞죠. 흘려냈고 오른쪽. 예, 4-2 상황인데요. 자, 4-3 상황인데요. 서클 안쪽에서
홍이 바깥으로 네, 나갑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위 올라가지 마. 지금은 조선대학교 숫자가 공격이 4이었고 순천향대 수비 숫자가 하나였는데 이 오른쪽으로 준다는 패스가 조금은 길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패스 한번 미스로 이 좋은 찬스를 무산시켰네요. 네. 점수는 5-3. 자, 직접 풀파이 들어갑니다. 조선대학교 공 빼냅니다. 파울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향대 선수들 입장에서 좀 급한 마음이고 조선대학교 선수들은 뭐 급할 게 없죠. 서클 앞에서 파울입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빼줍니다. 오른쪽 잔명 제껴냈고 서영 선수 그대로 슛! 슛! 아, 스틱 맞고 나갔습니다. 스틱 맞고 밖으로 나갑니다. 보통 이렇게 이기고 있으면 이 시간대에 조금 여유를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선대학교는 끝까지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무리해서 공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이 2분. 자, 빠르게 공격이 들어갑니다. 서우영입니다. 서우영 돌파에 들어갑니다. 서클 안까지 들어갔습니다만은 공을 빼냅니다. 자, 순천향대학교 왼쪽 김성재. 자, 김성재가 줄 곳을 찾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반대편 한번 봐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조정호. 아, 조정호 줄 곳을 찾습니다만 여의치 않네요. 다시 뒤쪽입니다. 자, 이제 시간은 1분대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뒤쪽으로 공이 밖으로 나갑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조선대학교는 남은 이 시간을 잘 관리를 해서 경기를 끝내려고 할 겁니다. 네. 또 김성현 선수가 내려가서 또 길게 아마 수쿱으로 네. 그렇죠. 자, 수쿱으로 길게 줍니다. 자, 지금은 좀 공이 높았다고 판단이 됐나요? 수쿱을 수비가 볼을 잡았을 때 네. 그 볼을 잡는 사람 그 5m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자의 파울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골을 예, 얻은 네. 예, 경고가 나왔는데요. 그린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11번에 이건우 선수가 그린카드를 받으면서 경기장 밖으로 일단 나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기 종료 때까지 예, 조선대학교는 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죠. 예, 남은 1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안쪽으로 하지만 조선대학교가 막아냅니다. 1분 1분 볼이 떴기 때문에 하이볼 파울이 났습니다. 서클 앞에서 마지막까지 득점을 위해서 순천향대학교는 공격해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가운데 쪽 안쪽으로 들어갈 때 자,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안쪽 자, 발 맞아 페널티 골을 하지만 시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영리하게 파울 이후에 개인 셀프 패스로 드리블을 서클 돌파했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45초. 득점을 한다면 점수는 4-1 한 점 차. 자, 이제 순천향대학교 선수들이 마지막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인지 서로 좀 상의를 해보는 거겠죠. 예, 과연 세트 플레이를 할지 네. 그냥 그 김효룡 선수가 원슛으로 슈팅을 할지 기대됩니다. 자,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자, 김성재 밀어주고 잡아냈고 그대로 슛! 들어와! 성공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돼 득점에 성공하면 점수는 5-4. 네. 페널티 코너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순천향대학교입니다. 네, 김현호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네. 자,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려고 하겠죠. 자, 앞쪽으로 길게 줍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향대 네, 한 번에 공격 기회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이제 10초 때입니다. 네, 한 번의 슈팅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널티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작전 중에 하나겠죠. 자, 관중석에서도 조금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공 잡아내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잡아냈네요. 자, 경기는 끝났습니다.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아, 이 마지막까지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는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점수는 5-4.
조선대학교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예, 조선대학교 열심히 해줬고요. 네. 수지장대학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 조금은 아쉬운 게 이런 경기력이 조금 더 일찍 나왔더라면 그랬더라면은 충분히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경기였고 자,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야, 뭐 전반부터 밀어붙인 경기 아니었습니까? 예, 오늘 조선대학교의 초반에 네. 그런 강한 압박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순천향대학교가 반면에 순천향대학교는 좀 이 발동이 조금 늦게 걸리지 않았나 싶네요. 네, 특히 오늘 조선대학교의 이 김성엽 선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김성엽 선수를 한번 만나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말 김성엽 선수가 골까지 기록하고 어시스트 뭐 저는 이 하키 이 필드 안에서 김성엽 선수의 이름을 몇 번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키 오늘 경기를 하면서 수비에서 수비 뭐 수비 지역, 미드필드 지역, 뭐 공격 지역까지 이 선수가 모든 공을 시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성엽 선수의 그 역할이 많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점수는 이제 5-4 끝까지 정말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는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는데 아 이제 잠시 뒤면 이제 여자부 경기도 펼쳐지죠. 여자대학부 경기도 펼쳐지는데 여자대학부 경기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제대학교와 제주국제대학교 와의 경기도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어느 팀이 여자대학부 경기를 승리를 가져갈지 좀 궁금합니다. 이 남자대학부 경기에서는 이제 조선대학교가 순천향대학교에게 5-4의 경기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예, 오늘 경기는 조선대학교의 그런 조직력 그리고 순천향대학교의 좀 개인 능력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도 조직력이 개인 기량을 이겼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예. 어떻게 본다면 정말 두 팀 다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여자부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키 대회 이제 대학부 결승전 경기만을 남겨놨습니다. 먼저 남자 대학부 경기 결승전 경기 중계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와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순천향대학교의 선수들입니다. 먼저 이광수 감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영복 네, 네, 조선대학교의 선수들입니다. 먼저 김종희 감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김영진, 김성엽, 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도 참가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이광수 말씀드렸듯이 순간의 실수, 집중력에서 그런 골들이 나.